늦은 밤 인적드문 거리를 홀로 운전할 때 으악! 갑자기 앞에서 뭔가가 불쑥 튀어나와 오금이 저린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시죠. 과연 지구상에는 귀신이 존재할까요? 아니면 극심한 공포가 불러일으킨 단순한 착시현상이었을까요? 여름이면 갑자기 툭 튀!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온 괴담 시리즈 자동차 열킨 괴담도 으스스스합니다. 지난 2006년 강원도의 한 산골마을에서 빨간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납치와 살인 등 무시무시한 범죄가 연이어 발생해서 이때 주민을 공포에 떨게 만든 일이 있었는데요. 때문에 당시 주민들 빨간 자동차는 물론이고 빨간 옷에 빨간 우산, 빨간 가방과 구두까지 빨간색이라면 죄다 내다 버릴 정도였다고 하죠. 그러나 문제는 사건이 발생한 지 올해로 9년, 공소시험 완료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인은 오리무중,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있다는 겁니다. 다음 괴담은 좀 더 잔인하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빠 사자 택시라고 들어보셨나요? 최근 몇 년 전부터 전국에 떠도는 택시 괴담인데 가짜 택시 기사가 승객을 마취시켜 장기를 적출해 팔아먹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방지 위해서는 꼭 대한민국 영업용 자동차 번호인 아파사자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은 어처구니 없지만 어찌됐든 아빠사자 택시 괴담은 내 친구 친구의 이야기, 내 친구의 아는 언니 이야기라는 식으로 소문이 번져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마다 검색 건수가 수백만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다음은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신종 괴담입니다. 술에 취한 운전자가 길에서 우연히 만난 예쁜 여자를 태우고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목적지로 향해 가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흐미진 곳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분명 내비게이션이 이르는 대로 우회전, 좌회전을 했는데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공동묘지. 거기에 더 무서운 건 옆자리 미인이 어느새 아내로 변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반전이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술에 취한 남자가 아내를 불러 대리운전을 시켰는데 내비게이션 조작이 서툴렀던 아내가 그만 잘못해서 집이 아닌 공동묘지로 운전을 해갔다는 거죠. 오, 100% 마누라지. 귀신 어디 명함을 들이대? 마누라한테. 마누라 무서워. 아마 대한민국에 이제 대부분 남성들이 그럴 겁니다. 아, 와이프가 무섭지? 귀신은 귀신을 쫓아가면 도망가면 막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죠? 마누라 쫓아가면 도망가면 더 맞잖아. 응? 그게 문제인 거지. 귀신은 잡혀도 뭐라고 안 해. 가위만 누르지. 마누라는 잡히면 목을 졸라요. 어? 겁나 무서운 거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럼. 안 보여 지금 여기 멍든 거? 카더라 통신을 타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괴담이 영상으로 재현되면 오싹하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공포 영화 속 주인공 자동차 베스트. 먼저 스티븐 스필버그의 1971년작 대결이라는 영화에 등장한 미국 P사의 1965년형 E81 탱커 트럭과 미국 C사의 폴리머스 바리안트 자동차입니다. 사실 영화 자체는 44년이나 된지라 별거 없습니다. 폴리머스 바리안트 자동차를 운전하는 차주가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을 추월하고 이에 격분한 트럭 운전수가 복수를 한다는 내용인데요.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보복 운전 사건을 스크린에 고스란히 그대로 옮겨놓은 거죠. 공포영화 속 주인공 자동차. 다음은 스티븐 킹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공포영화 크리스틴 자동차입니다. 악마의 영혼을 가진 크리스틴이라는 이름의 자동차가 동네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한다는 내용으로 그 어떤 배우보다 자동차의 열연이 돋보였던 작품입니다. 당시 혼신의 연기로 몸값을 올린 크리스틴은 전 세계에서 5,300세대밖에 생산되지 않은 최고급 세단 미국 C사의 퓨리 모델이라고 알려졌습니다만 후에 밝혀진 사실은 크리스는 퓨리가 아닌 보다 대중적이고 저렴한 벨베데레 모델이었다고 하죠. 자동차나 사람이나 유명해지면 신분 세탁을 원하나 봅니다. 다음 공포영의 주인공 자동차는 공포의 검차라는 영화의 미국 엘사 콘티넨탈 마크3 모델입니다. 영화가 펼쳐지는 내내 아무 이유 없이 무참하게 행인을 치워 죽이는 콘티넨탈 마크3 자동차는 신경을 자극하는 요란한 경적 소리와 육중한 엔진 소음, 사람을 압박하는 중량감으로 상영 시간 내내
관객들의 심장을 쫄깃쫄깃하게 조여오는데요. 그저 자동차의 존재만으로도 공포 분위기는 팍팍 조성됩니다. 차라리 영화였으면 좋겠다 싶은 무시무시한 리얼 자동차 사고도 있습니다. 먼저 처음 발생한 이래 지금까지 35년 운전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자동차 급발진 사고인데요. 여전히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전 세계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죠. 특히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급발진 의심신고는 매년 100여 건이 넘고 그 수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더욱이 무서운 건 급발진 사고의 원인 규명은 물론 책임마저 불분명한 상황이라는 거죠. 지난 2월, 5년 전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자동차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망사고 피해자들이 자동차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만 보더라도 법원에서는 사고 원인을 급발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무슨 UFO도 아니고 현상은 있는데 원인이 없는 건지 계속 급발진 사고 운전자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공포영화보다 더욱 섬뜩한 자동차 사고, 원인 불명의 자동차 화재도 있습니다. 얼마 전 차복한 사진 한 장이 인터넷에 공개됐는데요. 7억 원을 호가하는 이탈리아 슈퍼카 L 자동차가 시내 한복판에서 잿더미로 변한 모습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선양시 시내 한복판에서 멀쩡하게 주행하던 슈퍼카가 갑자기 펑 하는 굉음과 함께 불에 타기 시작해서 순식간에 뼈대만 앙상하게 남고 모두 불타버렸다는데요. 다행히 운전자와 동승자는 신속하게 차에서 빠져나왔지만 눈앞에서 7억 원짜리 자동차가 불에 타는 모습을 보면서 망연자실하고 말았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상황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국산 H4 세단에서 원인 불명 화재가 발생한 건데요. 당시 차주에 따르면 시동을 건 후 3분 정도 주행을 하다 에어컨을 동작시켰는데 갑자기 불씨가 일더니 삽시간에 차량 전체로 번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지갑과 휴대폰을 챙겨 신속하게 자동차 밖으로 빠져나와 화를 면했다고 하지만 문제는 자동차 보증기간이 지나 보증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인 규명을 원할 때 국과수 의뢰비용 100만 원 정도를 운전자가 자부담을 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괴담, 진실 혹은 거짓. 미국에는 여인의 악령이 자동차를 잡아먹는 도로가 있다. 정답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답니다. 미국 맨하튼 5번가의 한 도로에서는 한 해 평균 10대에서 15대의 자동차가 이유 없이 멈추거나 사고를 일으키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사건 당시 사람들은 모두 한 여자를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여인의 모습이 마치 전쟁으로 약혼자를 잃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자살한 여인과 흡사하다고 해서 많은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밝혀진 이 미스터리 구역의 비밀은 조금 어처구니없게도 방송용 전파였습니다. 뉴욕 내 방송사들이 방송용과 송출용 안테나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세워놔서 그 일대를 지나는 자동차 전자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오작동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스터리 구역은 존재하지만 여인의 저주 때문은 아니었던 겁니다. 혹시 미국 맨하튼 5번가에서 운전할 일이 있으신 분들 안심하고 운전하셔도 되겠네요.